25장입니다. 자, 25장 보시죠. 자로, 증석, 염류, 공서화. 네 사람이에요. 자로와 증석과 염류와 공서화. 이분들이 시좌라니 모시고서 앉았더니, 즉 공자님을 모시고 함께 네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석은 이게 증석이 참 그래요. 증삼인데 우리 이제 증자의 본명이라서 증삼이라고 했지요. 석은 증자의 아버지예요. 본명은 점입니다. 점. 근데 여기 논어에서는 증점이라고 읽지 증모라고는 읽지 않아요. 근데 증자만 증모라고 읽어요. 왜 그러냐면요, 증자는 대학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성인 다음으로 아성 정도로 취급을 해주는 분이라 휘를 합니다. 재활 2호 1일 장호이나 무오이야 하라. 공자님께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끝내시기를, 이오, 내가 일일 장호이라, 너희들보다 하루라도 연장자는 되지만, 나이는 좀 더 먹었지만, 무오이야 하라. 내가 그 나이 몇 살 더 먹은 걸로써 나를 너무 의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얘기에요. 언, 아, 수, 년이, 소, 장어여나, 말하되, 내, 비록, 나이가, 조금, 너희들보다, 이 여자는 개진 여자인데요. 삼수변이 들어가 있으면 너 여자예요. 그래서 그대들보다 장, 연장이 되지만, 그러나, 여, 물, 이야, 장이 나너니니.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그 나이가 조금 많다는 걸로써, 난, 언, 말하기 어렵다라고, 여기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은 게 이건 뭐예요? 개 유지 진언하야 그 사람들 이렇게 사실은 꼬셔서 속된 말로 꼬여서 진언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게 해서 이 관기지 성인 화기 겸덕을 어차에 역하게내라. 이 관기지 거기 핵심은 관기지예요. 그 뜻을 보고자 한 거예요. 누구의 뜻? 제자들의 뜻을 보고자 해서 성인 화기겸덕, 성인의 화한 기운과 겸덕, 덕을 겸양하는 것을 어차에 역하게내라.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다. 여기 아까 제가 말한 그 질문이에요. 거즉왈 풀오지하라 하나니. 거는 평소에 평소 거처할 적에, 네, 평소에 곧 말하기를 불오지하라 하나니,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니. 여혹지이면, 만일 혹지이 그대들을 알아준다면, 너를 알아준다면, 즉 하이제오 곧 무엇을 할 것인가. 참 질문 던져볼 만한 문제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너무 몰라줘. 내 능력을 너무 몰라줘. 속상해.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그대들의 그 능력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 뭐 할래? 라고 묻는다면,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죠. 언, 여, 평거즉, 언, 인, 불지, 알아, 하나니. 말하되, 그대들이 평소에 거처할 때, 평소 살아갈 적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나니, 여혹 유인이 지여즉 여장 하이위 용야리요. 만일 혹 어떤 사람이 지여 그대를 알아준다면 그대들은 장차 어디에다가 자신의 능력을 써먹을 것이냐, 무엇을 해서 능력 발휘를 할 것이냐. 그때 또 용감한 사람이 있죠? 자로지요. 네. 자로 솔리 대활. 이 솔이라는 것은 경솔하게 그런 뜻인데요. 자로가 벌떡 일어난 거죠.
이게 네 명이 공자님을 모시고 앉아있다가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루가 성인이 되어야 자루가 경솔하게 대답하기를. 천승지국이 서포 대국지가 나야 가지이 사려오. 인지이 기근이어든 유야 위지면 비급 삼년하야 가사 유윤이오. 차지 방약해 후리이다. 천승지국, 지난번에 천승지국, 백승지국 이런 거 말씀드렸지요? 천승지국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그 전쟁에 나갈 때 그 천대의 그 지금 말하면 장갑차 이 정도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일까요? 그 정도 큰 나라라고 할까요? 그런 큰 나라, 천승의 나라가 서포 대국지간 대국의 가운데에 끼어 있어서 지금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 중국과 일본과 미국 더 나아가서는 소련과 그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상태. 그 대국지간 서포 대국지가 나야 큰 나라 사이에 끼어서 가지 사려 거기다가 게다가 사려 군사로 군사적인 위협을 퍼붓고 있어요. 퍼붓고 인지 기근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근이 들거든. 기근이 뭔지 아시죠?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곡식이 익지 않는 것을 기라고 하고요. 채소가 익지 않는 것을 근이라고 그래요. 그 기근도 구분이 있어요. 기라는 것은 곡식이 익지 않는 것이 기고, 근이라는 것은 그 채소들도 나오지 않는 것이 자꾸 전쟁이 나서 기를 새가 없어서. 기근이 들거든. 유야 위지면 유는 자로지요. 제가 위지, 다스릴 위자입니다. 다스리게 된다면 그 천승의 나라의 위치가 양쪽의 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대국 양쪽 대국이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농사도 못 짓고 채소도 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천승의 나라를 내가 다스리게 된다면 호부도 크고 능력도 커요. 비급 3년하야 3년에 미쳐서 3년에 못 미쳐서 가사 유융이오 내가 다스리는 천승의 그 나라의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사 유용 그들로 하여금 용기가 있게 할 것이고 차지 방략해 후리라 또 그들로 하여금 방법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자 부자 신지하시다. 이 신지라는 것은 웃을 신자입니다. 피식피식 웃는 거죠. 그래? 참 그러냐?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웃으시더라. 이 자루는 굉장히 평소에 이런 걸 한번 다스려보고 싶었던 거죠. 용기를 한번, 자기가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다스리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100배 불어넣을 수 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갈 방법, 그 강한 나라에 끼어있는 그 상태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거죠. 솔리는 경거지 뭐라? 솔리라는 것은 가볍게, 가볍고도 급하게 일어서는 모양이지요. 경거망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거한 모양이다. 섭은 관속이라, 섭이라는 것은 관속이 속박입니다. 서포 대국지가는 큰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속박이 되어서 그런 얘기. 2500인이 위사요, 2500사람, 2500명이 사가 되고, 사는 지금도 비슷할 거래요 아마 사단 예 사단장님 그러잖아요 사단 예. 500인이 위래요 500명이 여단 지금 비슷해요 지금도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이 기준이 아마 그럴 거예요 500인이 위려라 여가 된다 여는 여단 사는 사단입니다 이는 잉냐라 이는 이날 인자인데 이날 잉자의 의미와 같다 즉 그 군사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예요. 혹 불수갈 기요 이런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곡식이 익지 않는 것을 기라고 하고 채 불수갈 근이라 채소가 익지 않는 것을 근이라고 하더라. 기근이 된다 그렇게 말하죠.
방은 향냐니 여기 차, 지, 방약해 홀이다 할 때 방자요. 그걸 향할 향자니 향의하라. 의리를 향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어떤 게 의리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민향의즉 능친기상하고 사기장이라. 백성들이 향의, 의리를 향해서 마음을 두고 머리를 두고 그쪽을 향해서 노력해 갈 때 능이 친기상, 그 윗사람을 친하게 여길 것이고, 사기장애, 이 장자는 여기서는 우두머리 장자네요. 그죠? 그 우두머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거다 이거죠. 그게 의리라고 본다면. 이런 거를 가리킨 게 뭐죠? 화랑오계. 화랑도 그게 화랑오계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그런 게 들어있잖아요? 신은 미소야라. 신이라는 것은 미소 짓는 거죠. 신들의 웃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이제 공자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는 너희들 중에서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자로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빙그레 웃는 것도 사실 이게 조금 비꼬는 듯하게 웃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로 증석 염유 공소화 시좌로님 석은 증무의 분이 명은 점이람 제발 이오이일 장호이나 무오이야람 언아수년 소장어여나 연이나 여물이야장이 나노니니 개유지진언하여 이관기지임 성인 화기 겸독을 어차의 역하견의람 거즉발 불오치야라하나님 여혹지면 즉하이제오 언여평거즉 언인불지야라하나니 여혹유인이 지녀즉 여장하이위 용야리오 자로이 솔이 대왈 천승지국이 서포대국지 간하여 가지이사려오 인지기근이여든 유야위지면 비급삼년하여 가사 유용이요 자지 방약해 홀이다 부자의 신지하시다 솔이는 경거지물어 서분관속야라 2500이니 위사유 500이니 위려라 이는 이냐라 고불수괄기요 제불수괄크니라 방은 향냐니 위향의야라 민향의 능친기상하고 자기장의라 신은 미소야라
부아잉은 하여온 대왈팡 육칠시